심지어 디저트도 있고. 왜? 저 깜짝 놀랐어요. 아이스크림에다가 이 무슨 풀떼기를 올려가지고. 이게 대단한 거구나.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. 네. 과일까지 이렇게 싹. 하나씩 딱 생기고. 그럼 두 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나요? 선 봤는데요. 예? 선을 봤는데요. 저희가 근데 선 보고 3개월 만에 결혼. 아 진짜요? 네. 그날부터 결혼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.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도 해서 엄마 아직 계시나? 엄마가 이럴 거면 나. 네.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? 그때 뭐가 되게 확 씌웠었죠. 누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전화하다가 잠들기도 하고.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. 퇴근하고 또. 퇴근하고 또 바로 만나고. 하셨는지. 그때 말이 많았는데. 제가. 애가 아직도 듣고만 하시고. 아버님 원래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? 저는 주로 이제 듣는 편이에요. 네, 저희 연애할 때 저는 뭐 둘이 뭐 두 시간을 만나건 열 시간을 만나건 혼자 계속 떠들고 속 많이 뒤집어졌겠습니다. 그때는 안 그랬는데. 근데 둘 다 떠들면은 싸우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달라요.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저희는 정말 정말 다르고. 편안한 것도 있어요. 예예예. 예. 편안하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뭐 음악이나 뭐 영화 맞아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통했었고. 아. 그리고 되게 잘 살았어요. 네. 집 지으면서 싸웠어요. 저희 엄마 놀라실 정도로. 그럴 수 없어? 그럼 모르지. 집 지을 때 아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. 새로운 면을 네, 또. 네네네네. 저는 진짜 와보니까 막 결혼하고 싶네요. 네. 네. 주인 아빠처럼 네. 말이 없는 스타일이 좋아요? 아니면 좀 강호동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? 저는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별로 말이 없어가지고 같이 말이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조금은 그래도 말을 좀 네네, 해주는 네네, 사람이 네네, 재밌을 네네, 것 같아요. 네네네. 있어, 알아. 그래.